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연구위원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세종 정책 브리프요. 이게 보고서인데 이 제가 쓴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6월 19일 날 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목은 악화되는 미중 경제 관계와 코로나 사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을 했는데 그게 과연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특히 미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이 약 16페이지 정도니까 짧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방송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이게 세계적으로 전파되냐 하면은 5월 말입니다. 5월 말이니까 약 1개월 한 40일 전이죠. 오늘 기준으로. 40일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 세계 확진자가 540만이었어요. 사망자는 35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1170만으로 늘어났어요. 그 짧은 기간에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사망자가 54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국이 놀랍게도 가장 의학이 발달된 미국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근데 미국의 피해도 뭐 만만치 않은 게, 한 달, 약 40일 전이요. 5월 말 현재는 확진자가 170만 명, 사망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확진자가 300만으로에 이릅니다, 지금. 사망자는 13만 2천 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3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을 못 쓰고 이렇게 이제 거의 뭐 방치하는 상태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의 본질이고 지금 현재 보도에 의하면 이게 빨리 잡힐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약물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걸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이제 피해죠. 이게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가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 의학적인 피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간다는 거. 이게 1차적인 피해죠. 근데 경제적인 피해도 이게 못지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공장이나 이런 다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해야 하는 시설들 있죠. 그거는 지금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하다가 감염이 되면은 집단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 공정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공정이 축소되면은 수익이 안 나니까 임금도 많이 줄 수가 없죠. 임금이 더 깎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소비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심화되죠, 굉장히. 그래서 1사분기죠. 1월서부터 3월까지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6.8%라고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2사분기 같은 경우 -30%까지 경제 성장률이죠. -30%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 우한에서 전파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 전파 과정이 문제가 있어요. 왜 이제 문제가 있냐면은 전파 과정, 이게 처음에 언제 중국 당국이 이걸 알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작년 12월에 중국 의사 리 원양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이거를 처음 발견을 했어요. 해서 SNS죠. 자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수상하다. 그다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전염병 같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그걸 전혀 무시하고 이 의사를 오히려 의사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자수서를 받고 그다음에
내보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반 후에 의사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작년 12월 초니까 이게 그때 당국이 이걸 조사만 했어도 우한 전염병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 하는 게 서방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감춘 거예요. 감추다가 올해 1월, 1월에 춘제라고 있죠. 설날. 설날 때 우한에 있던 우한 그 인구가 약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500만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각지로. 다른 국가에 간 사람도 있고 중국 각지로.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중국 사회에 자유화, 자유가 없다는 그 상황 자체가 전염병과 연계가 돼 있다는 인식이요. 이게 이제 서방, 특히 미국에서 갖고 있는 인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염병이 단순히 의학적 전염병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중국 사회 자체의 문제점과 연계돼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진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책임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회가 미국이나 한국처럼 완전히 언론이 자유화돼 있고 하면은 이게 분명히 의사가 전문 의사가 이걸 발견했는데 그거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다 보도가 됐을 테고, 그럼 당국이 움직였을 테고, 그러면은 이 전염병이 어떤 거라고 확인을 하면은 일단 춘제에서 사람 이동을만 막았어도 이 정도로 전염병은 확산되지 않는다 하는 게 지금 특히 미국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의학적인 피해, 의학 인명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다음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중국과 완전히 미국은 서로 사회 체제 자체가 다르구나. 이 다른 상태에서 과연 중국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갈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지금 미국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나오냐면은 이제는 중국과 이 세계화라는 네트워크죠. 자유무역을 하고 자유금융 시스템이요. 금융거래를 하고 등등.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 이 중국과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취하는 게 이제 여기에 이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급 가치 사슬이라 그러는데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부품이 있죠. 부품 중에서 어떤 국가는 A라는 부품을 잘 만들고 B라는 부품은 어떤 국가가 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부품이 서로 다 나눠져 있어요. 생산 공정이 각국에. 그중에서 이제 중국이 특화되어 있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저가의 공산품 중국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생산 공정에 공급되면서 물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를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원하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일단 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 경제를 띄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중국과 결별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비슷한 맥락인데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걸 또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을 제외한 자유주의 국가끼리의 별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이것도 이제 중국을 띄어내는 작업 중에 하나죠. 아까는 공정상에서요. 중국을 띄어낸다면 이거는 이제 지역주의, 오리지널리즘이죠. 지역주의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대응해야 하냐면은 이와 같이 이제 세계화 네트워크에서 자기네가 빗겨나가기 시작하면은 스스로 내수를 키우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극복이 되는데 과연 내수 중심의 중국 경제가 가능한가? 근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 내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꾼다. 그게 되려면은 일단 일반 소비자,
중국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소비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소득의 배분, 배분이 굉장히 균등해져야지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단순히 경제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 사회 시스템, 아까 비슷하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변하기 전에는 이 소비 중심, 내수 중심의 중국 경제가 만들어지는 게 대단히 어렵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여요,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험한 게임을 하게 되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통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특정 부품을 너무 많이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 그럴 때 거기에서 공급의 차질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장을 스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현대자동차 공장 7개 공장이 생산 중단됐죠. 그 다음에 그 일렉트릭 하니스라는 그 전선 덩어리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전부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하나가 안 들어오니까 전체 공정이 다 스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끼는 건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부품이라도 전적으로 다 중국에 의존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게 이번에 실증이 됐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부품을 우리가 수입한다 했을 때는 부품 수입 공급처가 두 군데 돼야 된다. 중국 이외에 동남아 다른 국가, 인도 등등 두 개는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알아서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중 관계, 특히 경제 관계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세계화 네트워크에서 뛰어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국도, 한국 국민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